현대 자동차의 수소 생태계를 위한 특장차가 새롭게 중형급 이어 대형급까지 수소 노면 청소차 개발 착수하여 블루오션 글로벌 친환경 특장차 시장 공략 전망입니다.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수소로 움직이는 노면 청소차를 내놓는답니다. 엔진은 물론 청소용 모터까지 모두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하는 차량으로 현대차는 이를 앞세워 블루오션으로 평가받는 세계 친환경 특장차 시장을 공략하며 수소 경제를 지내고 합니다. 현대차는 올 하반기 경남 창원시에 중형급 수소 노면 청소차를 공급하며 작년부터 실증 운행 중인 중형급 수소 청소차를 기반으로 수소 노면 청소차를 개발했습니다. 수소 청소차는 넥소에 적용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2개를 탑재, 최고 출력이 240kW에 달하며 특수 제작 모터를 활용해 9.5톤에 이르는 차체 중량에 4.5톤 분량의 쓰레기를 가득 싣고 가파른 언덕길을 오를 수 있으며 60km/h 정속 주행 기준 주행거리는 최대 599km에 이른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형급 수소 청소차도 나옵니다. 현대차는 최근 국내 특장차 업체, 부품 업체들과 손잡고 중형급에 이어 대형급 수소 노면 청소차 개발에 착수했으며 내년 1차 개발을 마치고 성능을 점검한 후 양산 시점을 확정한다고 하네요. 대형급 수소 노면 청소차는 현대차가 앞서 양산한 엑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이 기반이며 엑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은 2개 수소 연료 전지로 구성된 180kW급 스택과 72kW시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최고 출력 350kW 모터로 최대 400km를 주행하고 수소 노면 청소차는 수소 연료 전지로 차량은 물론 청소용 모터까지 구동하며 경유 엔진을 사용하는 기존 노면 청소차와 달리 배출가스가 전혀 없고 소음도 적다고 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현대차가 선보일 수소 노면 청소차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대차가 지자체 등과 협의해서 협력사에 발주한 초기 물량은 10여 대이며 아직 물량이 많진 않지만 전국 각 지자체가 보유한 노면 청소차가 1800여 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급 물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며 수소차 생산 단가를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도시 청결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존 노면 청소차 255대, 수지 문반차 2118대를 2030년까지 모두 친환경차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가 수소 특장차 개발에 나선 것은 수소 상용차 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전략이며 수소 상용차는 아직 내연기관차 대비 차량 가격이 높고 별도 수소 충전 인프라를 갖춰야 하지만 이를 감안하면 일반 상용차보단 청소차처럼 공공 분야 특장차가 수요 창출에 적합하다는 판단으로 수소 특장차는 앞으로 북미와 유럽 등 현대차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친환경 상용차 시장 공략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되며 중형과 대형 수소 전기 트럭 양산에 성공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는 현대차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니콜라같이 수소 경제만 외치는 회사들보다 저평가되는 이유는 마케팅 부족 같습니다. 현대차는 드디어 지난해 7월 미국 캘리포니아 항만 친환경 트럭 도입 프로젝트 입찰에서 최종 공급사 중 하나로 선정돼 2023년 2분기부터 30대 엑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을 공급할 예정으로 현대차는 미국 시장의 니즈를 반영해 수소연료 탱크 압력을 700바로 상승시켜 주행거리를 약 800km로 크게 늘리고 트레일러를 견인하기 위한 트랙터 모델이 적용된 엑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을 공급할 계획으로 이 과정에서 북미 전역을 아우르는 물류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갖춘 현대글로비스가 플랫 운영을 국제적 금융그룹인 맥쿼리그룹이 리스 및 파이낸싱을 각각 담당하게 되며 현대차는 이들 파트너사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며 더하여 CTE와 현대차 등은 캘리포니아 대기환경국과 에너지위원회, 기타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총 2,900만 달러, 약 330억 원의 지원금을 확보 최대 50대의 수소 전기 트럭을 연속 충전할 수 있는 고용량 수소 충전소 구축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까지 스위스로 수출할 엑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 계약 물량은 1600대에 달합니다. 현대차의 수소차 경제는 이제 의심을 넘어 세계적으로 찬탄과 질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차 그룹의 수소 경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